이제 세 번째죠? 네. 좋아요. 여기 들어가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얼굴 흉 놓지 마요. 편하게 앉아, 편하게. 긴장했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몇 살이세요? 27. 생일이 어떻게 돼요? 4월 8일이요, 음력. 4월 8일? 4월 8일이요, 음력은? 음력 표 한 개 해볼까요? 한번 보세요. 나는 양력으로는 잘 안 보고 음력으로 보는데. 성씨는 어떻게 돼? 김씨요. 어디 김씨요? 의성김. 의성김? 빨갛게. 너는 말 진짜 안 듣겠다. 저요? 응. 누구한테요? 고집이 세갖고. 응? 얼굴 손댔죠? 네. 응. 왜 했어? 상도 자꾸 바뀌면 별로 안 좋아. 근데 그거 뭐지? 손 지금 안 된 지가 좀 한 2년 정도 넘은 것 같아. 근데 그런 소리 아직도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3월 17일 뭐. 3월 17일? 네. 본인은 일단은 제가 볼게요. 엄마 성씨만 좀 불러줘요. 김씨. 엄마도 김씨야? 네. 김혜 김씨야? 몰라? 모르겠어요. 많아, 김씨가. 김씨 가정, 김씨 본인 말고 부모자에서 사업하시는 분 있어? 그냥 아버지 자영업 하시지. 자영업 하시지. 근데 사실은 네가 올 문제가 아니고 니네 부모가 와야 들어야 될 문제인데, 이거는 이 집에는 돈 벌어주려고 오시는 신들이 또 많네. 재물에 왜 이렇게 한이지고 원진 조상들이 많아놓으니까 돈 벌겠다 이래 많이 찾아다는데. 어? 지금 뭐 하는 게 있어요? 저요? 어. 저는 피부 관리사 일을 관리사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쉬고 있어요? 아니, 계속. 계속 하고 있어요. 5, 6년 차. 본인 개인업이야? 아니요, 그거 밑에서 직원으로요. 직원으로. 27. 아직은 문서운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30 넘을 때까지는 문서 잡을 생각은 하지 말래요, 네. 할머니가. 네. 32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셔. 30대 초반 정도. 그리고 나름 이 집 가정에는 돈을 벌어주겠다는 신들이 많이 섰어. 네. 그래서 사주에도 그렇지만 본인도 표는 잘 안 내지만 내가 남한테,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될 복이라는 거를 좀 잘 챙겨 오려고 내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욕심 많아 본인 네. 사주에. 근데 나는 본인이 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나름대로 다 갖고 있는데 내 고집에 의해서 내가 좀 낭패보는 수가 좀 있다고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실이 많다라고 나와. 그래서 때로는 내가 조금 선택이 어려울 때는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조금 자문을 구해서 하나가 좀 그러면 둘이 서열을 좀 물어보고라도 본인 결정을 내리셔도 좀 괜찮겠다는데, 성격이 되게 성급한 건지 결정을 내려서도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는가 봐, 본인. 네, 많이 맞아. 그런가 봐. 네. 왜 이렇게 뭘 하나 잡아놓은 것도 불안해해? 맞아요. 왜 그래요? 약간 성급한 것도 있고. 성급해놓고 해놓고도 뭔가 찝찝한 게 네. 이렇게 많다고 해요. 본인이 결정을 내려놓고도. 근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본인이 지금도 갈팡질팡한 게보다 지금 하는 일은 계속 꾸준히 하실 것 같아요. 쉬는 거? 작년에 한번 쉬었어요, 혹시? 계속 22살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 계속. 아, 그랬어요? 오랫동안 다녔네. 근데 작년에 조금 쉬는 운이었거든. 근데 작년쯤에 상당히 슬럼프가 심했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랑 사야죠. 그랬어. 작년에 되게 슬럼프가 좀 심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올해부터는 뭔가 본인이 마음을 다짐을 하고 시작을 계획을 하면은 조금 움직여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해. 어린 나이지만은 좀 빨리 성공하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본인이. 궁금하신 거는? 궁금한 거. 직업 말고라도요? 뭐 물어보세요. 가족이랑 남자친구. 남자친구. 애인 있어요? 만나시는 분? 일요일에 헤어졌어요. 일요일에?
오늘 무슨 만나고 헤어지고. 근데 너 그 사람 만나지 말고 우리 할머니는 너 다른 자 찾아봐 이러셔. 사람 또 들어와. 응? 사람이냐 또 들어와. 오래. 어, 또 사람 들어와. 어? 지금 사람한테 연연하지 말아라 했다 그러셔. 응? 너는 왜 네 거 다 네가 복을 다 갖고 있는데도 왜 남자한테 왜 절절거려? 왜 그래요? 그냥 저는 좀 한번 좋아하게 되면 정말 완전 확 붙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그렇게 해요. 너보다도 못하도 한참 못한 놈인데 그 맞아요. 좋아해서 뭐 할 거야? 어? 근데 이때까지 다 그래 왔어요. 그래 못난 놈 만나갖고 계속 니만 고생하고 너만 니 눈 쑤시는 격이 되는데 왜 만나냐 이러셔 할머니가. 어? 조금 인연을 만나도 시간을 두고 정주기 전에 어? 어떤 사람인가 조금 파악을 해놓고 만나란 말이죠. 응? 그리고 나는 이번 차에 본인 얼굴 손대고 나면 손 안 댔으면 좋겠다. 어. 자꾸 상 바뀌고 안 그래도 사주가 약한 사주도 아닌데 자꾸 상을 바꾸면서 본인이 더 센 팔자로 더 강한 사주로 넘어가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얼굴 코부터 시작해 다 한 거야? 이번에? 다 지금 완성된 게 2년 전. 2년 전? 지금 얼굴 2년 전. 자꾸 손대면 본인한테 좋지 않대. 안 그래도 사주가 센데 왜 자꾸 세게 변해가니? 할머니도 그러셔. 어? 본인은 여자치고 사주가 좀 강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약한 사주가 아니야. 어. 근데 이런 사주가 좋을 때는 한참 좋다가 안 좋을 때는 기복을 엄청나게 친다고 보는지. 그리고 감정 기복이 세, 너는. 어? 내가 오늘 정말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를 감추지 못해서 겉으로 표현하는 성격이 있고. 어? 그리고 내가 안 좋을 때는 하루 종일 저기압이야. 그래. 그렇게 나와.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도 그게 표가 다 난대 본인이. 많이 그렇대요.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 성질이 그렇고 내 성량이 그렇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좀 유하게 가지래요 마음을. 본인이 속이 좁다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좀 한 가지 가지고도 그렇고 두 가지 가지고도 고민이 많으면은 그거 문제 때문에 걔 해결을 한번 보려고 되게 협업하는 성격도 있는가 봐. 요즘 많이 그래. 그게 욕심인데 욕심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네. 응 그래.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본인은 그냥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셔. 그리고 본인 집에도 그렇지만 본인 아버지도 그렇지만 엄마 집안자로 내가 둘러보면 금전에 너무너무나 한이나 많대요. 네. 금전에 한이 많대요. 너무 가정을 어릴 때 사셨을 때 돈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상처가 많으셨는가 봐, 엄마가. 그래서 이 집에는 엄마 주력으로 들어오고 아버지 주력으로 합의받아 들어오시는데 그냥 돈 벌어주려고 오는 조상들이 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셔. 그래서 열심히만 해봐라. 마음을 좀 닦고 나름대로 본인이 기도하는 정신으로 조금 내 나름대로 이 집에는 살치는 엄마가 칠성을 좀 풀고 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서 팔자인데 근데 엄마가 몰라 어디다 초를 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 절에 한 번씩 가면서 1원 대까지 나누는데 절에 한 번씩 가서 가족 그런 거 비는 그런 걸 비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잡힌단 말이지 영에. 그래서 우리 김씨 손녀님한테는 내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기보다 지금 상황만 꾸준히 유지하고 남자는 지금 본인은 남자복으로 먹고 사 사주팔자는 못 돼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니보다 잘난 놈 만나면 되는데 못난 놈 자꾸 만나니까 할머니가 지금은 2년짜를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셔. 본인 어르신들이. 그냥 정 너무 주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막 적당한 선에서 본인이 수인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셔. 이해를 했어? 네. 괜히 누구 잘못 만났다가 재수 없으려면 진짜 발목 잡힌다고. 네. 그런 짓까지는 하지 마라 그 말이야 할머니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있어요? 집이 바로 어디? 옆이에요? 네 바로. 그래요. 서른 넘어가면은 이 집에는 본인이 꼭 32살에는 문서 꼭 잡으셔. 본인 나이에. 네. 꼭 32살이라 해. 그때는 꼭 대업이 들어오고 재물복을 열어준다 했으니까 네가 돈 많이 벌면 니네 엄마 포부 풀어주란다. 자꾸 그 얘기하시네. 제가요? 제가 지금 뭔가 사이가
엄마하고 엄마도 신이고 너도 신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둘이가 좀 많이 누른다 서로를 누리려고 한다 그런 격일 거야. 가족이랑 별거 없거든. 혼자 살고 있어서. 근데 지금은 나이가 젊고 어리다 보니까 아직 부모에 대한 애착 그리고 아직 시집을 안 갔고 애를 안 낳아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를 시기야. 내 경험만치도 흘러가야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고. 내가 보기에는 네가 형제의 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네가 장남을 하겠다. 절대. 네가 아들 맞이놀이 하겠다. 꼬라지가 내 보이. 그렇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니네 부모한테 잘하고 살아야 할머니가 자꾸. 네가 부모한테 잘하고 나면 돈은 많이 벌어줄게. 자꾸 그러셔. 금전은. 니네 엄마 포부 풀자고 너희 엄마 사주에 없는 금전 내가 만들자고 들어섰는데 이 할매가 너무나도 많이 울고 이 할머니가 너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빚을 보게 해주려고 공을 많이 들이고 뒤를 따라다니면서 어쨌든 보살펴주고 있는 어르신이 있다 니한테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주에 남들하고 직감 예감이 좀 다르다고 봐요. 눈이 보면은 이제 좀 4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쵸? 네. 근데 4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미래를 보는 게 맞는데 네, 그거를 맞아요. 무시한다 그 말이지. 네. 일반인들은 그래서 4차원이라고 저는 말해. 근데 저는 4차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4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무당도 다 4차원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지하는 능력이 남들에 비해서 조금 독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걔네들보다 좀 많이 미래를 많이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각을 틀리게 하는 것도 좀 약간 다른 남들과는 좀 다르게 근데 어쨌든 종착역을 보면 본인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아 그때 가서 그 말이 맞네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람들이 다 인연이 다 끊겼고 그치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근데 네가 생각하는 예지가 맞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자꾸 그러셔도 부모한테 잘해라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한테 자꾸 잘하라고 본인이 엄마한테 잘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물이라고 재물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남자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 말려. 남자에 자꾸 씌이고 남자를 쫓아가게 되면 자꾸 본인을 본인 복을 깎아먹는다고 얘기하셔. 이해됐어요? 너는 왜 또 남자가 너 또 좀 그런 게 있네. 남자가 돈 좀 쓰면 되는데 네가 돈 내고 네가 생색이고 왜 그래? 그게 조금 약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내가 먼저 내고 싶 아직 배우자운 없어요. 나중에 가정이 생기면 그때는 몰라도 지금은 그럼 어차피 스쳐가고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인데 왜 이중생 저중생을 다 걷어매게 살리냐고 얘기가 나와. 그 앞에 남자친구한테도 본인이 그랬을 거 아니야. 네가 좋으니까 네 돈 써가면서 만났을 거 아니야. 왜 그러냐고.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딱 얼굴 딱 가라앉고 나면은 손대지 말으래 할머니가. 싫으시대. 상이 자꾸 바뀌고 내가 복이 나간다고 할머니가 얼굴에 손대지 말으라고 하셨지. 입술도 뭐 했어요? 네. 얼굴, 눈, 코, 입부터 아무것도 안 한 게 없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옛날에 본 모습이 참 자연스럽고 이쁜데.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근데 왜 손을 대가지고 상을 받고 났어? 한 번 눈 하고 나니까 욕심 생겨서 이렇게 하게 되고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성형도 중독이야. 이제는 하지 마네. 이번에 딱 가라앉으면 그것만 딱 유지하면 돼. 안 그러면 자꾸 본인이 더 강하고 강한 느낌? 쉽게 말하면 팔자가 세진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안 좋다고는 들어본 그래 안 좋은 거야. 내가 센 팔자라도 적당껏 갖고 있어야지 뭐 많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건 아니야. 안 그래도 신명도 강한 데다가 칠성도 센 데다가 욕심도 많은 데다가 근데 되게 똑똑한 척 하는데도 뒤에 가서 한 번씩 헛똑똑이 짓 하니까 그게 답답하다네. 근데 돈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은 본인이 많이 벌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여. 다른 거 있어요? 계속 이런 말 했으면 좀 그런데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완전 이틀밖에 안 이틀 3일 된 게
보고는 싶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남자애가 옛날에 1년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보자고 해서 오빠랑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신기하게. 내가 보니까 젊은 청춘이 집에 40대? 30 좀 넘어가고 돌아가신 남자분이 누구지? 저희 가족 중에서요? 아빠, 형제나 아버지 집안 주력으로. 아버지 쪽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엄마 쪽에는 있고. 엄마 쪽에는 그거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3년 전인가? 응.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 말고 나이가 30 정도 돼 보이는 남자분이 자꾸 뒤를 따라다니는데 네. 본인한테는 원앙자로 다닌단 말이야. 네. 어? 근데 지금 본의 아니게 장난치는 조상은 있어요. 네. 어? 근데 그쪽에서 자꾸 휘둘리면 안 좋고 허리 안 좋죠. 허리 괜찮아? 엉덩이 쪽 뼈 있는데 괜찮아? 이쪽 등들이하고? 뭐 딱히 뭐 아프다 이렇게 생각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허리로 자궁으로 많이 타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허리 조심하고 자궁 조심하고. 그리고 본인의 혈관계 계통이 조금 남들에 비해서 좀 약한 편이래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날씨 추우면 되게 이제 이 열감 감자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틀리다 하거든, 남들에 비해서. 네. 그런 부분도 신경 쓰려고 해, 건강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지금은 이제 남자친구 때문에, 남자 때문에 자꾸 휘둘리면은, 아까 친구도 그런데 이 친구도 똑같네. 원앙에서 자꾸 발동을 하네, 지금. 근데 지금 남자친구 자꾸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연애하고 싶어요, 자꾸 그래도, 너는 지금 서른? 할머니 서른이에요? 서른 넘어서 들어오는 인연이 네 사람이 되지, 그 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네 사람이 되기가 어렵겠구나, 딱 그러셔. 응? 그러니까, 자를 건 자르란 말이야. 정에 빠져서, 내 마음에 빠져서 움직이지 말고. 응? 네. 이해를 했어요? 네. 응. 귀신 장난인지 뭐야, 그건. 응? 근데 지금 뭐 굳이 결혼까지 생각해서 만나는 것, 만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연애만 한다고 생각하고 만나는데 너무 본인이 빠지지 말으라고. 그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마음 맞는 사람 만나니까 좀 헤어지니까 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권한이 씌었다고 얘기해. 진짜. 어? 도력도 없는 신명이 자꾸 왕래를 하면서 네 주변에 남자, 그게 육신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어? 네 몸으로 왕래해서 치고 들어가다 사람 끝에서 인연을 치고 가다가 팔자에 지금 남자 보고 들어오라고 그게 안 보이는데. 응? 운이 들어오라는 게 안 보인단 말이야, 현재는. 그 네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해를 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응? 아휴. 지금 돈 벌 시기다. 운이 들어오는 시기다. 자꾸 그러는데 왜 자꾸 엄마는 얘기를 하지? 지금은 뭐 연애하고 싶은 그런 나이기도 하지. 근데 사람은 또 들어온다 했잖아, 할머니가. 네. 들어오는데 너무 정을 주고 네 마음까지 다 뺏겨가면서 네 돈까지 쓰면서 만나지 말라 그 소리야. 이해를 했어? 네. 그렇게 나와, 지금. 다른 거 있어? 가족. 가족? 아빠는 자영업 하신다면서요? 응? 엄마는 그저 돈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 엄마는 돈이야. 돈에 한진대. 돈에 한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돈을 풀어줄 조상이나 신이나 다 들어왔는데 본인 집은 뚜껑 안 열어주고 있어요. 신의 문제는 아무도 안 열었어. 아빠가 지금 돈 버는 시기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아빠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짜쳐졌을 거야.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힘들어졌을 거야. 네. 대신에 네가 좀 이상하게 돈이 잘 벌릴 거다. 내가 보면 그렇다. 내는 한 줄력이거든, 그 잘. 지금 그런 게 보이고, 엄마도 지금 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고, 아버지가 조금 금전으로 힘이 들겠구나. 그 정도 얘기하셔. 엄마, 아빠 몇 살이세요? 아버지 61년생. 신축생 토끼? 엄마는 인증상은 67년생인데 이제 아버지가 원래 4살 차이, 그 어렸을 때 출생신고를 이렇게 해갖고 그 4살 차이 나요, 아버지랑. 그럼 65년생이라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아예 안 되진 않아. 그래도 먹고 살 만큼 까지면 되는 거. 저축할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래도 고만고만 흘러는 가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 뭐 금전상의 문제가 제일 급한 것 같고, 뭐 건강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는 하진 않으셔. 근데 네 엄마 스스로도 조금 많이 좀 욕심을 좀 많이 내는 것도 없잖아. 있지. 엄마 스스로도 좀 많이 돈돈돈 하는 것도 있어. 재물 재물 얘기하는 게 많아. 근데 엄마도 이런 재물을 좀 받아 먹으려면 솔직히 신들에게 좀 빌고 공도 드리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엄마 스스로는 이런 칠성? 뭐 이런 법당 얘기하면 난리 나요. 알고 있어요? 엄마는 그냥 절에 가서 엄마 촛불 켜듯이 엄마가 하는 뜻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웬만한 보살들도 그냥 엄마가 보기에는 그런갑다가 헉헉 일로 들으면 일로 빠져나 버린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버린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네. 그렇게 나와 지금. 그럼 어떻게 매 좀 실컷 더 맞고 신령이 매 좀 맞고 어떤 계기에 어떤 우연한 일치가 돼서 신들을 좀 찾아보든가 이런 상황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다른 거 특별한 거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에 본인 집이 엄마 올해 엄마 운에서는 문서가 좀 들라하고 문서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꼭 내년에는 문서를 잡으시라고 하세요. 부동산이 됐든 뭐 어쨌든. 근데 엄마 단독 명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나와요. 또 저희 오빠는 오빠? 네. 오빠 몇 살인데? 91년생 과른 1월 2일생 양이야. 아 운역을 했대. 성 씨는 김씨지. 김씨. 네. 오빠 같이 살아요 엄마랑? 네. 본가에. 아빠하고는 잘 안 맞을 건데. 네 맞아요. 아빠는 왜 자꾸 아들한테 강압적인 게 아니라 아들이 좋다는 부분은 한 개도 봐주질 않고 자기 기준점에 자꾸 맞춰서 잔소리를 하지? 네. 많이 그렇네? 네. 근데 오빠는 아버지니까 그냥 꾹꾹 눌려서 내 대는 하고 있어. 네. 근데 아빠 스스로의 욕심이신 것 같아요. 오빠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올해가 막 좋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으셔요. 그냥 자꾸 갈 데 같이 흔들려. 마음이 좀 뒤숭숭해요. 네. 오빠 스스로가 지금 직장도 딴 데로 옮겨볼까 말아볼까 그 소리를 하는데 그런 말 안 해? 본인한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일 잘 다니고 있다가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꾸 갈등을 표하고 있어. 네. 오빠 마음이 그래. 지금 내가 그냥 사준 안 물어보고 영어로 볼게. 그냥 그렇게 나와. 네. 오빠 지금 막 불만이 많아. 속에 있는 말이 많고. 그래. 네. 근데 이대로 좀 잘 지켜갔으면 좋겠는데 오빠가 지금 91년생 신미생이죠. 3년 동안 그 자리에 좀 붙어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자리. 움직여본데 별로 별반 좋을 게 없대요. 그냥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빠가 특별히 딴 데로 이동하던가 변동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는 얘기하진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네 오빠. 그리고 본인 집에 재앙벌전 되게 많네. 자식을 내가 가졌다 잉태했다 부정이 타서 내려온 자식들이 좀 많아. 쉽게 말하면 태아름이나 아니면 가졌는데 못 놓고 죽은 이런 애기씨들. 그래서 본인은 다리 왼쪽 다리 한 번씩 절여요. 잘 절여. 왼쪽에 다리 쪽으로 뭐가 붙어다니는 게 많으니까 그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지금 마음을 좀 유하게 가지시고 남자에 대한 집착은 좀 버리시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나옵니다. 예. 다른 거 없죠?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상이 앉아 있어요. 네. 잠시만요. 애기들이네요.